민주당발 이재명 수사검사 16명에 대한 좌표 찍기와 선동 정치. 개인도 아니고 정당 차원에서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이 같은 조직적인 수사 방해는 민주주의의 적이자 수사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검사 개개인에 대한 인격 살인입니다. 조직적 좌표 찍기의 원조는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지금은 당 차원의 조직적인 좌표 찍기라는 점에서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원조가 이재명 대표라는 점에서 이 대표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늦게 합니다. 2016년 문재인, 이재명 두 분이 한 목소리로 주장했듯 이재명 대표에 대한 즉각적인 체포영장과 강제 수사만이 답입니다. 이러한 선동 정치는 이제 근절되어야만 합니다. 민주당발 이재명 수사검사 16명에 대한 좌표 찍기와 선동 정치. 지난 23일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16명의 실명을 일일이 거론하고 지휘계통 정보까지 밝혔습니다. 지검장과 부장검사까지는 얼굴도 공개됐습니다. 동시에 정청래, 고민정, 박찬대, 서용교, 장경태, 서은숙, 임선숙 최고위원들은 이들에 대한 수사와 검찰 소환 통보를 일제히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의 검찰 독재 정치 탄압위원회는 아예 웹자보를 홍보국은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고 사진과 이름이 담긴 자료를 전국에 전국 지역위원회까지 전달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 자료에 담긴 서울중앙지검 소속 한 검사의 사진은 다른 사람의 사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1차적으로 16명만 공개했지만 필요하면 150명 모두를 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 60명,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검사 90명이 바로 그 대상자입니다. 현재 웹자보가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되자 정치 검사를 응징하자, 검찰 해체를 입법화하라 등의 댓글이 줄줄이 달리고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 공식 입장으로 대체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무슨 짓을 하라고 이런 자료를 뿌린 것입니까? 개인도 아니고 정당 차원에서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이 같은 조직적인 수사 방해는 민주주의의 적이자 수사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검사 개개인에 대한 인격 살인입니다. 조직적 좌표 찍기의 원조는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2017년 성남시장 때 무료 교복 법안을 시의원들이 부결시키자 반대한 시의원들을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가짜 보수로 힐난하고 무기명 투표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반대한 시의원 8명의 이름과 지역구를 SNS에 전격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에 대한 이재명 지지자들의 비난이 쏟아졌고 사무실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당시 바른정당 소속의 이기인 경기 성남시의회 의원은 이 시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후에 이재명 표 좌표 찍기는 민주당에서 전염병처럼 번졌습니다. 2년 전인 지난 2020년 3월에도 민주당에선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검사 좌표 찍기를 하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등 현직 검사 14명의 이름과 지위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대다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문재인 정권 핵심 인사들의 부패,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검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개인 차원이었지 당 차원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당 차원의 조직적인 좌표 찍기라는 점에서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원조가 이재명 대표라는 점에서 이 대표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늦게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16년 10월 28일 트위터에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 불응은 이미 예정된 것이다. 법 앞에 평등함을 증명하기 위해 불법적 수사 대응에는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체포영장 발부해 강제 수사해야 한다고 강변했습니다. 그랬던 이 대표가 내년 1월 첫째 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적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또 어떤 분입니까? 그 역시 지난 2016년 11월 20일 트위터에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을 부정하면서 검찰 조사를 거부했네요. 대통령으로서 검찰의 진실 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피의자 방어권을 챙기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검찰도 대통령으로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됩니다. 즉각적인 강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분 다 초록이 동색이고 내로남불입니다. 2016년 문재인, 이재명 두 분이 한 목소리로 주장했듯 이재명 대표에 대한 즉각적인 체포영장과 강제 수사만이 답입니다. 이러한 선동 정치는 이제 근절되어야만 합니다.